와우. 뺑뺑 마사뺑긴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마이크로니스에서 제작한 워퍼쉴드 H, 워퍼쉴드 S라는 제품인데요. 요 두 제품이 뭐하는 제품이냐? M.2 SSD의 발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발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그런 방열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다가 SATA 방식의 2.5인치 SSD를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M.2 NVMe 방식의 SSD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장장치의 크기가 작아진 대신 워낙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M.2 SSD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방열판도 같이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닉스에서 제작한 워프쉴드 H 방열판이 과연 M.2 NVMe SSD 온도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개봉 상태로 박스의 무게를 측정했더니 워프쉴드 S 제품은 56g, H 제품은 82g으로 약 26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방열판 무게만 측정해본 결과 S 제품은 38g, H 제품은 62g 정도로 약 24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워퍼쉴드 S나 워퍼쉴드 H나 구성품은 완전 동일합니다. 두 제품은 크기와 무게, 가격 면에서 차이가 좀 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히트파이프의 존재 유무가 되겠습니다. 즉 H 제품에만 듀얼 히트파이프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워퍼쉴드 H 위주로만 리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니까 두 제품 간 온도 차이가 약 3-4도 정도로 그렇게 온도 차이가 큰 편은 아니더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립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수한 방열판 하단에 보호 필름을 떼어내신 후 M.2 SSD를 구멍에 맞춰 꾹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방열판 상단에 보호 필름을 떼어내신 후 마찬가지로 구멍에 맞춰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로 조여주시면 조립은 끝! 워퍼쉴드 역시 방법은 똑같습니다. 완성. 여러분, 그 M.2 SSD 보면은 이 표면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효율적인 그 열 방출을 위해서 이 스티커를 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스티커를 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떼시면 안 됩니다. 이 스티커 떼는 순간 아예 AS 자체를 아예 안 해줍니다. 보증이 날아가기 때문에. 뭐 어찌되었든 절대 스티커 떼시면 안 됩니다.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컴퓨터 사양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참고로 제 컴퓨터 CPU 쿨러는 기존에 쓰이던 공랭 방식이 아닌 냉각수로 열을 식히는 수랭 방식의 쿨러를 사용하였습니다. 1번 슬롯에 장착되는 M.2 NVMe SSD는 PCI Express 4.0을 지원합니다. PCI Express 3.0을 지원하는 기존 M.2 SSD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대신 그만큼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2번 슬롯은 PCI Express 3.0을 지원하는 M.2 NVMe SSD를 장착하였습니다. 참고로 2번 슬롯은 PCI Express 4.0을 지원하는 M.2 SSD를 장착하더라도 PCI Express 3.0의 속도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M.2 SSD의 온도를 측정하였는데요. 먼저 방열판을 아예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저가형 방열판을 장착한 상태에서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프쉴드 H를 장착한 상태에서 측정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 내 업체를 통해 잠시 열화상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방열판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방열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 상태,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놔두면은 하이니스는 43도, 리뷰어는 33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니스는 최대 한 52도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 반면에 33도에서 높아가서 43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뜨겁진 않은 것 같습니다. 방열판이 없는 상태에서 온도가 한 아까 72도까지 올라갔는데
뭐 디스크 온도 1은 71도, 디스크 온도 2는 최대 8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에는 한쪽 면에만 붙일 수 있는 저가형 방열판을 붙여서 측정하였고, 마지막에는 워프 실드 H 방열판을 부착하여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즉 세 가지 방식 모두 동일한 조건,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는데요.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벤치마킹을 2회 연속 실시한 후 가장 높은 온도값 위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SSD의 경우 워프 실드 H를 장착할 경우 온도가 무려 약 22도 정도 크게 낮아지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리비안 SSD 역시 약 18도 정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가형 방열판은 온도가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냉각 효과가 그닥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하이닉스 M.2 SSD의 랜드 메모리와 컨트롤러의 온도값이 되겠습니다. 3개의 막대 그래프는 왼쪽부터 최소, 최대, 평균 온도값을 나타냅니다. 워프 실드 H라고 해서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간혹 M.2 슬롯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장착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래픽카드 바로 밑에 M.2 슬롯이 있거나 CPU 쿨러가 크고 아름다운 경우 사실상 장착이 불가능한데요. 간혹 운이 좋다면 워프 실드 S 제품이라도 장착하실 수는 있습니다. 장착이 가능한지 여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거나 마이크로니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2 SSD용 방열판들과는 달리 워프 실드의 경우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데요. CPU 쿨러와의 간섭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유저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장착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조립하실 수 있고 쿨링 성능도 확실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절대로 후회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한 광고나 후원 없이 만들어졌으며 직접 제 돈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뺑뺑!